좋아하는 남자.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남자.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맨. 유재석 아저씨를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유, 야, 도시락을 발로 찼다. 도시락을 발로 찼어. 야, 네가 너무 당황해서 5천만이 다 좋아하시는 건 아니야. 너무 좀 소개가 좀 과하긴 했지만. 안녕하세요. 예, 유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붕어빵에 아, 은유리 덕분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아저씨 진짜 유재석 아저씨 맞아요? 그럼 맞지. 그럼 볼 꼬집어도 돼요? 어? 어, 뭐 꼬집어보고 싶으면 꼬집어봐. 진짜 그래도 되죠? 어, 나도 그럼 너 꼬집는다. 네? 나도 너 꼬집을 거라고. 은유리 맞는지 알고 모르겠어요. 은유리 맞는지 알고 모르겠어요. 야, 네가 진행을 해야지. 내가 할 수 없잖아. 이거 네가 하는 프로그램 아니야. 네.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인터뷰 하기 전에 솔직하게 대답하기 약속해주세요. 당연하지. 그리고 룰을 설명해드릴게요. 제 주머니에 질문지가 있는데요. 3초 안에 대답을 안 하시면 안 하면요? 벌칙이 있어요. 이 레몬을 먹어야 돼. 나 이런 거 신 거 진짜 못 먹는데. 그래요? 어. 아니, 전 잘 먹어요, 레몬을. 아, 진짜? 네. 와, 나 레몬 잘 못 먹는데. 야, 근데 뭐 간단한 차례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어. 많은 감독님들하고 나왔어. 제가 뽑아둘게요. 조만간 아들과 함께 붕어빵에 나갈 것이다. 3, 2, 1. 엑스! 왜요? 예? 아니, 연속 출연하면 인기는 예. 더 올라가고 돈도 벌잖아. 아니요. 왜요? 저는 좀 그, 예, 편안하게 자유롭게 지금처럼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럼 거짓할 수도 있어요. 왜요? 왜요? 돈도 안 벌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하고 지금은 한참 뛰어놀 때니까 방송보다는 그냥 그, 예, 본인의 일상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크면? 커도. 커도요? 예. 아니, 왜요?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거짓했다니까요. 이제 아직은 어리니까 나중에 이제 크면은 본인의 꿈을 얘기하겠죠.